뭐 사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중국의 그 의료보험법에는 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자녀밖에는 안 돼요. 아, 중국이에요. 일부 지역에서는 배우자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제한적이고 네. 그렇게 제한적이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와. 부모, 자녀, 배우자, 그렇지. 심지어는 조부모까지 등록을 할수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뭐 일견 형평성이 어긋나 보이기는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그 제도와 법률이 다른 거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과 중국이 갈등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럴 때 하필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실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네. 그 국민을 마치 건강보험 도적처럼 묘사하는 건 사실 그렇지 않아도 첨예해진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외국인 의료보험은 흑자예요. 아직 흑자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년 네. 외국인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보다 적게 건강보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21년 한 해만 해도 5,12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요. 2018년부터 21년 4년 동안을 따지면 총 1조 6,767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네. 자신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도 네. 건보를 덜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근데 이 중에서 유독 네. 중국 건보만 적자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국가별로 따지면. 아, 저희네도 중국에서 혜택을 별로 못 받으니까, 그게, 한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한국과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보다는 한국에 와서 하는 게뭐 여기에 의료의 질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21년 적자액이 109억이에요. 네. 다만 이 중국인 적자 규모는 계속 줄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뭐 중국만 적자가 나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잖아도 거슬리는 중국이 좀 미운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말이죠. 그것도 국회 대표, 국회 연설에서 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제 이 외국인 혐오를 통해서 과거에 이제 파시즘이라 독재 정권을 보면 외국인들 그 혐오, 이 차별성을 갖고 자기 정권 유지를 많이 하잖아요. 예. 국민들에게 그렇죠. 이러한 뭐 국수적 그런 의도가 민족주의 예. 이거 어디서 주워 들었나?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국제관계에서 눈에는 이해는 이라는 정책은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죠. 그렇죠, 예. 그 무엇보다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정책 아닙니까? 또 외국인끼리도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이에요. 중국인만 규제하게 되면은 그렇지. 어떤 반발이 일어나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떡하라고 도대체? 예. 국제적인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네, 말씀하세요. 뭐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오. 네. 외국인도 적자가 나는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20, 3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흑자가 나겠죠. 병원을 안 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60대, 70대 이상으로 고령층은 너무 적자가 나겠죠. 그러니까 60대, 70대만 딱 타겟을 정해서 이거 보험료를 올려라. 네. 아니면은 니들은 건보 이용에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쓰면 어떤 반발이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란 얘기예요. 아주 근시안적인 집권여당의 대표가 말이죠. 공부도 좀 하고 말이죠. 정보도 좀 듣고, 서치도 하고. 지금 그래야 되는 그렇죠. 참 너무 한심합니다. 아니,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요. 지금 이게 중국에선 지금 어떻습니까? 혐한론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혐한론이라든가. 이런 지금 상황은 좀 어때요? 중국인들 한국을 보는 관점이요. 이게 뭐 가령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갈등 양상을 갖다가 네. 정부나 여당 측에서 굉장히 심화를 시키면은 네. 중국의 반발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리퍼버리 오브 코리아 제품이 상당히 또 소비가 안 되겠군요. 아, 지금 사실 벌써 애국주의 붐 불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예. 제품 거의 안 사요. 뭐 거의 안 산다는 말은 과장인 거고요. 중국 제품 그 어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제품들도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네. 예년에 비해서. 자국내 상품들을 갖다가 주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 제품은 어떻겠어요? 거듭 말하지만은 화장품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팔리는 그 우리나라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수 시장에서. 네, 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만약에 저기 지금 그 중국인에 대해서만 네. 사실은 건강보험을 갖다가
제한을 한다. 예. 뭐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중국에서 그 진짜 그 여론이 번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드 사태 때 못지않은 예. 한국에 대한 한한령이 발동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네. 네.